다음 시간은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고 오늘 시장 또 간단하게 보고 우리 가족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에 많이 물리셨는지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서로 알면서 또 어떤 방법은 없을지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덕호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바이든 어디입니까? 제가 정치적인 부분들은 별로 좀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해서 이제 공격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이제 풀 가능성이 높더라고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대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위신이라든가 지위 그리고 지배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도 뭐 마가를 외치고 있는 뭐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11월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뭐 이것도 좋은 뭐 극대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해지 전략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 장을 이해하시는지 또 혹시 다른 어떤 정보는 없으실지 관점은 없으실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매도를 나오는 경우가 뭐 사실 뭐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봤냐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눈빛이 지금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기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이제 소개가 됐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소개는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실효성은 사실 없었고요. 오히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먹거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정부적인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 보인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들을 좀 이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실제로 현지에 가서 이제 공매도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를 할 것이고 조만간 재개를 한다. 분명히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완비될 때까지 중단할 것이다. 이게 나왔고요. 여기에 또 이제 금감원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비를 완료하는 데는 내년 1분기 정도 까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섣부르게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향 이제 실적을 잡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매기가 몰렸지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차라리 지금 참 시장이 좀 이렇게 대폭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오늘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조정장을 또 활용하시는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없는 하락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락을 오히려 저는 지금 두려워하실 부분들은 뭐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비중을 좀 확보를 하셨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좀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또 다시 한번 원비중을 또 회귀하기에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힘내도 네. 되겠는데? 아, 뭐 그냥 뭐 짜증나는 장이지 사실 뭐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맞는 거죠. 왜 우리나라 장이 이제 못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다들 우리 저 이 대표가 옆에서 침울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아니 침울한 게 아니 피곤한 거지. 오늘 정말 매매하셨던 네. 분들은 네. 정말 이 심적 소모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제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운전을 갔다가 한 10시간 하다가 온 것 같은 그런 피곤함입니다. 저기 내일 저 박현상 차장 나오는데 이제 부장 승진했지. 박현상 부장 나오면은 기도 좀 하라고 해야겠어요. 좀 전체 시장을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필요합니다. 같이 좀 합시다. 네. 둘이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그 둘이 같이 하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약발이 참 잘 먹혔는데요. 자, 오늘 어쨌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섹터들이.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ESS 어떻습니까? 이거 최근의 흐름들 보면서. 이게 자꾸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부각이 되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시장에서.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그동안 ESS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상용화가 가장 빨리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2차 전지 특히나 뭐 이제 뭐 자동차 전기차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큰 폭으로 보신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비상전력에 대한 개념들까지 좀 소비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증축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올수록 결국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커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내일까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지금 또 강세가 나오는 게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 뭐 여기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뭐 10% 넘게 상승을 했었죠.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면 결국은 이제 전력 소모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효율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즉 이거는 섹터 순환매입니다. 만약에 HBM3 시장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거론이 됐었던 뭐 ChatGPT가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면은 지금처럼 뭐 전력난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원전 투자 더 적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이벤트가 이제 확보가 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아,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어떤 제품들이 납품이 되고 부품은 누가 납품하는가? 이러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 뭐 한반도체 많은 기업들이 또 상승을 했죠. 이후에는 이제 전기, 이제 관련돼서,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이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이걸 착용하겠네? 온디바이스에 움직였고요. 이후에 또 다시 전력설비, 그리고 발전설비. 발전설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신재생 잘 가다가 신재생도 많이 갔지만 그럼 놓친 게 어딘가? 원전 섹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순진하게 보시면, 좀 단순하게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 것이, 그러니까 이 순환의 시기를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실상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생성형 AI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모든 모습들이 연결고리가 다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기에는 야, 이렇게 소외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PNT나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저 김 대표도 PNT 얘기하시는데, 아까 우리 PNT 얘기 나눴잖아요. 네네. 오늘 급등 나온 거. 네. 1조 3천억 시총이? 네, 아까. 11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가이던스가 1,700억 잡혀있고 내년에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저는 조정 시에 한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LG전자 그 물론 공조에 대한 그 뭐지 그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온디바이스 AI로 어떤 모든 것들이 좀 가전들도 연계가 되면서 어떤 이런 좋은 어떤 그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착용을 하는 웨어러블이나 이런 제품에 좀 한정적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내가 이 전력 충전하는 거 우리 집에서 충전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가 계속 이제 강조가 되는 원인도 결국은 개인에 맞춰진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그리고 이거 에 대한 이제 백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건데 지금 이제 좀 오늘 좀 시장에서 반짝 상승을 많이 했던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삭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랭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도 보시면은 뭐 쿨러 팬이 돌아가는데 뭐 이 컴퓨터에서 발열을 뭘로 잡느냐. 그래서 뭐 순행식이냐 공랭식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행식에 해당되는 게 지금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공랭식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공조 시스템 이렇게 접근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뭐 편차는 있지만 저는 조금 이 공랭식은 당장에 지금 빨리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먼저 반영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는 액침 냉각이 훨씬 효율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또 뭐 날씨가 좀 많이 덥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는데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에어컨을 안 켜놨네? 덥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워진, 뜨거워진 내 방을, 내 우리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에어컨을 켰을 때 그 체감이 확 되는 것과 빨리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열을 더 빨리 식힌다고 보실까요? 아, 찬물로 바로 팍 씻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안정성의 문제다 보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혈관 터지거든. 그렇죠. 아니 진짜 죽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땀을 안 흘리는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동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 기술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액침 냉각이 커진다고 보는 이유도 일단은 효율성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아예 컨테이너에다가 담아서 이거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열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섹터가 좀 이제 먼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제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동안 소외가 좀 됐던 게 그래도 좀 비로소 최근에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에 대한 좀 서름을 좀 달래주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메라 모듈 부품주 이쪽도 상승을 했다고요? 네, 일단 이것도 사실은 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왜 이제 카메라 관련주가 급등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G 이노텍 뭐 이 기업들 LG 이노텍 오늘 좀 많이 올랐어. 네. 아, 그럼 네. 이 기업이 이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이렇게 좀 일부 후퇴를 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상단 돌파를 좀 했습니다만은 상한선 돌파를 좀 했습니다만은 일단 애플이 그래도 4월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50% 상승했다. 이 기사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노텍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을 잡고 있는 고객사 중 하나인 애플이 그래도 핸드폰이 잘 팔린다, 아이폰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연결 매출 기대성은 커진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전년 대비했을 때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났는가? 그러면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12%인데 4월이 되면서 50%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일단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점유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가격 자체의 메리트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아마 뭐 옛날에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뭐 컴퓨터를 꺼내거나 이럴 때 약간 우스갯소리로 있던 밈처럼 됐던 게 뭐냐면 스타벅스에서는 삼성 노트북 꺼내지 마라. 애플 노트북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에 애플이 추구했던 전략은 고가의 브랜드라는 이미지에 그 이미지 브랜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너희가 윈도우 체제에는 익숙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이 브랜드에서는 맥을 써야 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종의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국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만약에 없다면은 굳이 비싸기만 하고 또 기업 내에서 들어오기도 제한되는 제품을 쓰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뭐 BH나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오늘 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좀 상승 탄력을 좀 좁혀나가는 모습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애플을 비롯해서 뭐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 뭐 심지어는 테슬라까지도 반값 FDS 서비스를 이제 들어갔죠. 네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시장의 점유율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한 것은 뭐 자연스럽지만 과연 올해 보기 위해서는 애플의 다음 전략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당장 6월에 이제 준비가 되는 뭐 WWDC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어떤 언급이 되냐가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냥 단순히 카메라 모듈 부품주가 올라간다 하니까 이제 어떤 뭐 온디바이스 AI하고 연계돼서 이제 좀 더 휴대폰이 됐든 이러한 기기들이 좀 많이 팔리는 시점이 왔나 애플이 됐든 갤럭시가 됐든 그런 관점에서 사보자 혹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로 봐야겠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주가를 많이 올렸던 기업들이 사실 그만큼 실적을 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장내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단기적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6월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AI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금 이벤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펀더멘털 장세에서 기대 장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뭐 일주일 정도의 매매를 좀 하신다던가 아니면 좀 저점 평가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신다는 건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 이제 큰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인 영향들이 얼마나 크느냐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안타깝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6월 금리 인하로는 거의 뭐 이제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1분기 영향을 검토를 하셔서 이제 섹터별로나 혹은 이제 기업에 대한 옥석 구분이 되지 않게 옥석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서 좀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섹터 종목들이 있나요? 사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워낙 많은 섹터들이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떤 섹터를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제 또 방안을 하셨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좀 선 반영되다 보니까 좀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좀 이제 큰 하락폭을 보였던 섹터를 좀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특히나 뭐 리튬 관련주 그리고 생산주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저는 오히려 6월에 열리는 이제
면회에서 6월에 면회에서 열리는 이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매물이 좀 공포 매물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소재 쪽보다는 이제 좀 생산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종목들 뭐 삼성 SDI나 배터리주들 그렇죠. 네. 뭐 SDI나 뭐 오늘 좀 낙폭이 좀 유독 컸었던 뭐 포스코 퓨처 이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올랐네요. 화장품주.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더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섹터 내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안 오른 것들이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오늘 그래도 좀 오른 섹터들이 꽤 되네. 여러 섹터들이 올랐네. 그렇죠.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세 연속성이 좀 이제 중간중간에 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좀 뚝뚝 부러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서 그렇지 뭐 할 만한 종목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건 강하게 하락할 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올랐다가 반납했던 윗골이 달린 주식들이나 어쨌건 하락폭이 약한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했던 주식들이 내일이나 모레 만약 시장이 좋아진다면 더 크게 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낙폭과대주보다? 항상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했을 때 이제 과연 이 주가가 현재 기업 가치를 대변하냐고 보려면은 결국 실적 발표일 날 이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인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어떻게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일주일 전에 이제 한번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그래도 꽤나 상방을 했고 4만 원선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거래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올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조 쪽 부분에서의 원료 쪽을 담당한다든가 했을 때는 뭐 한국 콜마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제 좀 동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제 말을 틀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또 작은 기업이 또 이제 그만큼 실적이 많이 억눌려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또 그만큼 상회를 많이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급등주를 가지고 봤을 때 이거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이거 무조건 파십시오. 얘기하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더 갑니다 얘기했다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반토막이 나 이러면은 정말 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더군다나 지금 증시도 안 좋은데 종목까지 빠져버린다.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정말 내가 급등 종목이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 또 투자자분들께서 뭐 저보다 더 식견이 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뭐 가져가시는 건 아니면 좀 비중을 줄이시든 이건 전략적인 부분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게 되면 반절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합니다. 왜냐 어차피 다음 날에서 급락으로 뭐 하한가를 30%를 만든다고 쳐더라도 내가 실제로 뭐 1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만약에 하한가를 전체를 맞으면은 뭐 30%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50% 정도 매도를 하고 들어가면 7% 정도 남습니다. 반면에 내가 전날 수익 받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사거나 또 종목을 교체하는데도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은 이제 이미 다시 이제 기대 시점으로 기대 장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갖고 계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좀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화학도 마이너스 60%, 비중은 22%라는 분도 있으시네. 요번은 이제 이주연 대표가 좀 해봐 주죠. 코스모화학이요? 먼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속된 말로 존버해야 되죠. 마이너스 60이니까? 손절이 가능한 그런 범위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올리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 생각되고요. 코스모화학은 그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앞단에 이렇게 이제 2023년도 초에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오면 그 폐배터리 사이클 이제 도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글쎄요. 뭐 청보도 마이너스 40%라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비슷하실 거예요. 다 50% 전후에서 다 물리신 거야. 기간 조정이 이 지금 4월이 고점이었잖아요. 지금 1년 딱 지났거든요. 이제 6개월, 1년 보통 1.5 그러면 1년 6개월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버텨내시면 9월쯤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2차 전지 섹터 돌릴 때쯤은 또 괜찮으시지 않겠나. 또 회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너무 시세가 일단 대시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셨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한번 상방으로 잡아주는 흐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숫자가 실질적으로 찍히는 부분들 섹터 업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거 봐가면서 주가 또 시세 탄력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수익 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출이 발생하는 그 2차 전지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50% 마이너스 50% 넘는다면은 이 섹터가 한번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네, 이 그렇죠.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 국면이 좀 바뀌어줘야죠. 네. 이 부분밖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딱히 제가 어떻게 뭐 이 기업이 좋습니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매매를 유도할 수도 없는 그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가 움직일 때 그쵸? 다 이거 물리신 분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마이너스 56% 물리셨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네. 그리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무덤이 돼 있어요 지금. 난 좀 더 나은 단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좀 힘이 없는 이유가 이게 너무 어떤 특정 섹터에 지금 돈들이 다 이렇게 그치, 몰려들어서 네,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는 글쎄요,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겠나. 하여튼 이러한 말씀 들을 때마다 아 이거 정말 사야 되는 시점 그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경우에는 정말 생각과 다를 때 빠르게 손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급등주들을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매번 많으신 것 같아요.